네, 이번에는 그 공매 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압류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재산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 빼앗긴다. 빨간 딱지. 아, 빨간 예, 딱지. 드라마. 드라마. 잊을 수가 없죠. 자. 네. 막 그 세금을 안 낸 그 38 기동대. 38 세금 기동대. 우리 그 왜 생각나?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네, 네. 한참 TV에서 그, 봤던 네. 모습. 방문해 가지고 세금 내라고. 네. 그다음에 그쵸. 그 방문할 때 문을 안 열어 주는 장면 봤죠? 네. 그러면은 세무사 그 세무 공무원이 그냥 갑니까? 누굴 부릅니까? 부릅니다. 부르죠. 누굴 부르죠? 열쇠쟁이. 네. 보면 TV에서 많이 나왔죠. 경찰. 그렇지. 경찰 부른 거 봤잖아. 네. 열쇠쟁이를 따서 밑에서 잠가보면 되는데 계속 방어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경찰이 왔을 때 안 열어주면 공부 방해가 되는 건가요? 아, 열어줘야 돼. 이거는 경찰 입회 하에 그 세무 공무원의 수색권이 있어요. 검사권, 수색권. 영장이 없이도. 그런데 수색을 할 수가 있어. 영장이 없이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영장을 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주차장에 차가 이 번호가 있네요. 기억 안 나요? 그렇게 차를 이렇게 보다가 이 차가 있네. 그러면서 집으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똑똑똑 하는데 안 열어줘. 그럼 아 선생님 열어주시죠. 이렇게 하잖아. 네. 안 열어줘. 그다음에 그 어떻게 전화를 어디론가 하죠. 그러면 경찰이 와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면 열잖아. 아 열어준단 말이야. 원래 그 집행관도 보면은 그 어떤 집을 강제 집행할 때. 그 뭐죠? 이제 집행하는 용역을 투입하지만 방해를 하는 경우 있죠. 그 얼마 전에 그 리쌍, 리쌍이 빌딩. 어떤 그 빌딩에서 세입자가 철거 뭘 반대하는 세입자 맞지? 맘상몽가, 그렇죠? 마음을 상하지 않게 장사하는 상인들의 모임인가 되는 거기에 회장이 거기에 세입자였다고. 곱창집 회장이었어. 곱창집 사장. 네. 리쌍이 그 누구죠? 가수? 게리. 게리. 길. 길.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금년이죠? 금년에 네. 그 맞아요. 집행을 하는데 100명 정도를 투입했다고, 용역을. 와. 근데 1차 이 맘상모 회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철거를 못했죠. 그러다가 2차 집행에서는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행관은 나중에는 군대도 동원할 수 있게끔 법으로는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 세무공무원들은 어때요? 아까 말한 대로 경찰한테 전화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열어주잖아. 그런 어떤 권능이 있다. 굉장히 굉장한 파워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 왜 국가가 압류 빼서 돈을 받아야지 살림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세게 하는 거지. 나라에 돈을 빼서. 그렇지,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세금 징수를 위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강력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압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압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려면 빨간 딱지를 붙여야 되는 거죠. 네. 압류 딱지를 붙여야만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부동산이든 동산을 처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막 그 뭐죠? 골프채, 그다음에 양주, 채권, 그죠? 채권도 딱 찾아서 네. 하고 지갑에서 현금은 수색해서 현금은 그 즉시 뺏어버린 거 봤어요? 현금. 현금은 그 즉시 가져가 버려. 그분들은 귀신같이 명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한두 번 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압류재산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딱지를 붙이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딱지. 여러분들이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가처분 딱지 붙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부동산은 직접 가서 딱지를 붙이진 않죠. 등기부에다가 압류라고 이렇게 딱 매겨버리면 글씨로 되고. 매기고. 그죠. 그 보면은 등기부에 보면은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상징하는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 거는 타경이 이렇게 되면 경매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체납 압류가 딱 되면 요게 공매 사건인 경우들이 있어요. 오케이?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압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랑 유사하냐면 법원 경매랑 가장 유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재산 네 가지 중에 압류 국유, 압수 국유, 압류 재산, 수입 수탁 재산, 국유 재산, 유입 재산. 그 중에서 경매랑 가장 유사한 게 뭐냐 그러면 압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압류. 경매도 압류하잖아. 네. 그죠? 경매도 압류하죠. 그래서 공매도 압류가 있네요. 아, 이게 두 개가 좀 비슷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압류 재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 회차 동안에 가격에 차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매는 차감이 어떻게 되죠? 전 회차 기준으로 10%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회차 이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네, 1회차 즉 처음에 건이 1억이다. 그러면은 다음 회차에 얼마가 되죠? 10%가 떨어지면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또 9천에서 빼기 1천만 원을 해서 8천이 되는 거야. 경매랑 좀 다르죠? 네. 경매는 1억이 8천 되고, 그 다음 회차에는 8천에 80%인 6,400이 된다, 이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공매를 보실까요? 공매가 예를 들면 3억이에요. 시작가가.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떨어지면 얼마 돼요? 10%. 2억 7천. 2억 7천.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지면 2억 4천. 2억 4천. 즉 3천씩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감정가에 10%씩 계속 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10%씩 빠지니까 당연히 첫 번째 주에는 3억, 두 번째 주에는 2억 7천, 세 번째 주에는 2억 4천, 세 번째 주에는 2억 1천, 네 번째 주에 했지. 다섯 번째 주는 1억 8천. 1억 8천. 오케이. 네. 이렇게 한 달 정도가 딱 진행되면 거의 반쯤 떨어지죠. 50%. 네. 10, 10, 10, 10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경매랑 좀 다른 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낙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찰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한 그 뭡니까? 한 달 50%까지 떨어지면은 한 달 정도 동안에는 공사로 다시 물건을 집어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한 달 정도 묵혀놨다가 재공고를 통해서 50%대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내가 물어봤어. 왜 계속 안 하십니까? 저는 입찰하려고 돈 들고 있었는데요. 그냥 우리 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계속 진행했으면 나는 50% 다음에 40몇 프로에 그냥 살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한 달 묵혀서 들어가니까 그런 다음에 매 50%대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내 생각에 들은 생각이 아우 나만 알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때는 남한테도 또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공사가 왜 들였다가 다시 낼까요? 세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글쎄요. 회수할 금액을 유지하기 금방 위해서? 금방 얘기했잖아. 나는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살라고 폼 잡았는데 내 생각에 한 달 있다 또 나온다 그러니까 아 나만 살 수 있는 걸 남 혼자서 못 사게 됐네. 그 뜻은 뭐예요? 아니 남들도 보게 된다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 떨어뜨리느니 어차피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이 물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들였다가 다시 내놓으면 신빙으로 50%부터 시작하면 느낌이 어때? 새 물건 같지. 왜 그걸 몰랐어요? 글쎄요. 왜 몰랐을까? 피곤해서 모르는 거야? 이쪽은 아예 뭐 혼을 났구만. 일부러 집어 넣었다가 다시 새로 포장해가지고 새 물건으로 이렇게 재. 그렇지. 그래서 환기시키고 내놓고 다시 내놓고. 그럼 사건 번호가 달라지나요? 그거는 내가 모르겠네. 사건 번호 관리 번호 우리 보고 응찰하진 않으니까. 네. 관리 번호는 똑같겠죠. 한번 물건이 부여되니까. 됐죠? 결론은 이들도 웬만하면 높은 가격에 나가는 게 유익하니까. 그래야지 높은 가격에 해야 세금 다 찾아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인한테 줄 것 있으면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판매하는 어떤 시스템인 거죠. 네. 이 방법을 쓰는 거지 바로 쭉쭉쭉 떨어뜨려 버리면 두 달 사이면 영혼까지 가버리잖아. 반값 할인밖에 안 해주겠다. 그렇지. 거기서 이제 아니야 이제 더 떨어뜨리더라도 두 달 안에 한 물건이 거의 한 20%까지 가버리는 것보다는 좀 묵혀놨다가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게 해서
낙찰가를 높이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본인들이 아마 그런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쵸. 직선적으로 빼버리지 않고 잠깐 내놨다가 잠깐 빼놨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요? 그러게. 트레이너에 전시해놓는 옷을 가끔 바꾸듯이. 그렇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 예. 그래서 공매의 80% 이상이 압류재산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네요. 네. 예. 그런 뜻으로 써놨구나. 예. 그러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압류재산의 이제 특징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경매랑 비슷하다. 압류, 민사집행법상 압류나 공매에도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같은 속성에 갖고 있고 일정한 차감률로 가지고 떨어진다. 다만 공매는 매주 한 번씩 떨어진다. 그 다음에 1회차를 기준으로 해서 10%씩 떨어진다더라.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히 공매에서는 기본적인 또 매력은 자동차에도 보면은 경매 딱 하면 자동차에도 부동산 동산 여러 가지가 있죠. 공매도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공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금 체납들이 있다 보니까 뭐 골프 회원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주식. 예를 들면 회사에 내가 어떤 회사에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을 압류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만 많다면 건설적인 어떤 그 중소기업에 일정 주식의 지분을 취득해서 그거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 3, 40% 확보한다면 경영권을 가지고 대표를 할 수도 있다. 오케이? 네. 그런 거 많이 봤죠? 네. 주식으로 해가지고 몇 프로 이상 가져간 다음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기가 대표이사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나? 이렇게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유행하는 그 다스 있죠, 다스. 다스. 다스의 그 지분도 네. 지금 경매에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MB 때 공매에서 그 부동산을 팝니다. 왜냐하면 다스 부동산에서 다스의 주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거예요. 네.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 MB 초창기에 다스 뭐 때문에 양도세가 뭐 부과가 많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갖다가 물납 형태로 주식을 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주식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했는데 그 주식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네네. 그럼 이유가 뭐냐? 주식이 1억짜리인데 10억에 내놔. 어때요?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0억 원어치인데 판매 시작가는 500억이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누가 안 사? 네.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안 팔리게끔 유지한 얘기를 내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안쪽에 라디오 진행자한테 들은 것 같아. 그때 어떤 그 김어준의 그 방송 있죠? 네. 거기에서 이 온비디에서 이걸 내놓으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내놔버린 거야.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랬었구나. 나 그 생각도 했었던 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공매가 많이 친근하게 다가오죠?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